미국 래퍼 지니 워퍼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향년 21세. 미국 언론 매체 CBS 등에 따르면 지니 워퍼는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총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워퍼와 또 다른 남성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워퍼는 오후 10시 5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는 목숨을 던졌다. 워퍼는 피츠버그 힙합계에서 떠오르는 신예였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엘름 스트리트 LMST 리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650만 건을 넘기며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미국 래퍼 XXX팀 타시온, 슥슨 타시온은 앞서 오후 4시쯤 플로리다주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강도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출처는 지니 워퍼 SNS